오늘은 프로슈머이죠. 이렇게 롤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 센터 그거죠. 있는데 제작소나 상품 이제 상점에 가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세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킨이 있어요. 스킨이 있는데 문제가 뭘까요? 이걸 보고 싶어. 지금 눌렀죠? 근데 세트가 나오는데 동영상이 안 나오지.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싶어. 하지만 동영상이 없죠?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이 샘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내가 구매를 하고 싶어. 근데 이거에 대한 샘플 영상이 없는 거야. 그쵸?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샘플 영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튜브나 그런 거에서 이걸 다운하면 되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파일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연동시키면 저장소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언제든 빼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저거에서도 이제 부담감이 들라고, 그렇죠? 아니면 자체 서버에다가 이제 이런 스킨을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에 이제 이 소환사, 그러니까 챔프의 스킨이 이렇게 모션으로 이렇게 상세 보기를 하거나 이렇게 스킨 보기를 하면 누르면 스킨을 이제 한 모습과 하지 않은 모습을 대조해서 볼수 있게, 그쵸? 이렇게 베스트 샷 모션이라든지 뭐 음성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건의했었는데 잘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넣거나 뭐 눌러서 들어와서 이제 화면을 크게 해서 보던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래서 진짜 실전에서 이제 모션을 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멋있게 이제 적을 해치우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죠. 만들면 개발자님이 만드시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3D 영상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볼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형태는 그냥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밖에 안 나와. 스킨. 그쵸? 이런 형태로 이미지화 돼 있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사야 되는데 이거 맛보기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에서도 연습 게임에서도 이 챔프를 해볼 수 있게 이걸 이제 해볼 수 있게 하는 연습 훈련 모드에서, 그쵸? 연습에서 누르면 우선 참가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온 챔프도 할수 있게, 이렇게 로테이션 챔프가 아니라 새로 나온 챔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다 연습 모드니까, 그쵸? 그래서 샘플을 직접 사용자가 체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상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직접 그 샘플을 사서 해보는 건 다른 느낌이잖아. 그리고 피드백을 할수 있는 것도 제가 건의했었죠?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미지화돼서 것만 하나 보고서는 사야 되니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챔피언 스킨에 대해서 이제 건의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자들이 요 테두리 안에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개발한 스킨은 개발자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스킨이 멋있으니까. 하지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쵸?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렇게 멋진 스킨이 있는데 이걸 썸네일로만 보여주니까 굉장히 개발자, 이거 디자이너도 굉장히 답답한 얘기야. 그쵸? 보여주기 쉽게 이제 개발해야 될것 같죠? 대충. 그래서 허접한 도구고 자유 게시판에 제 영상을 올렸더니 삭제해버렸어요. 이제 그것도 개선해야 되겠죠? 대충 그렇습니다. 이제 롤 관련해서 영상은 삭제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실수로 삭제했거나 오인으로 삭제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롤 영상이나 그런 걸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이제 홈페이지도 좀 개선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리고 사용자들이 피드백을 한단 말이야. 이거 어떤 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런 피드백을 넣을 수 있게 해야겠죠? 왜냐면 사용자들은 더 보는 눈이 더 크단 말이야. 진짜 구매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돈이죠? 이 사람들이 진짜 저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저거죠? 게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대우하지 않아. 이 사람 목소리가 없어졌으면 그에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쵸? 개발자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면 점점 수요가 늘어지, 개발, 사, 수요, 아,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마음을 아니까 개발에 더 많은 도움이 되고, 개발 방향성이 더 좋아지겠죠? 뭐, 이런 거야,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제가 아는 척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아는 얘기인데 또 하는 거니까, 뭐, 오만하게 잘난 척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발자들을 위해서도 하고 소환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피드백이 필요해. 이 어떤 거는 음성이 사라졌어요. 어떤 거는 음성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은 어떻으면 좋겠어요. 사용자들 계속 수요가 있단 말이야. 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그 수요가 절단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충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의견인데, 아이디어기도 하고,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 이런 모션,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 사람이 모션이 움직이는 거야, 그림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3D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들어가면 스킨을 쓰는 모션 나오고, 음성 나오고, 따로, 음성하고 스킨하고 따로 또 이제 구매하면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